휘발유에 이어 경유 가격도 뭐 리터당 2,030원 선을 넘어섰죠. 예, 정부가 이달부터 무유류세 30% 인하를 단행했지만 첫 주에만 내렸을 뿐 이후로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또 WTI 122달러 찍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 고공행진 추세에 정책의 여력도 슬슬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포함한 글로벌 증시 약세장 속에서도 정유주들 연일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또 휴가철 앞두고 국제유가 폭등 전망까지 계속 이 정유주의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자이언트 스텝, 뭐 위직 스튜디오 등은 메타버스 관련 주의 그 붐을 주도했던 종목들인데 오늘장을 비롯해서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장 당시에 또 시장에 큰 관심을 보았던 메타버스 ETF도 대부분 올 들어서 30%대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또 금리 상승기 성장 산업에 대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의문점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 저평가 매력에 따른 반등 가능성 그리고 업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 잠시 후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